아, 이걸 연결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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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되는구나. 문제 되네. 그 좀 접촉 불량이 있어요. 아, 그 테스트. 자, 여러분, 아, 위티스님. 아, 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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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아, 예, 바로 예, 예. 정말 체크를 잘해서 감사드리고요. 자, 신재동님, 여기 이제 화면 나오시잖아요. 네네. 보시면서. 네네. 이렇게 화면을 보시고. 네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아, 잘 나오고요. 예, 예. 여러분, 어, 우리 저, 심동보 어, 제동님. 오늘 스페셜 게스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어, 해군 제독 우리 심동보 어, 장군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아 이거 여러분들 뭐 어,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 지금 뭐 쭉 들어오는 게 예예 예. 역시 유튜브니까 틀립니다. 좀 말씀 좀 크게 해주시고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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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 슬슬 방송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2017년 1월 정말 대한민국의 에, 현직 대통령이신 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 표창원 일당의 기, 에, 이 기획한 거죠. 그렇죠. 어, 네. 국회의원회 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하는 그 누드화를 어, 전시했을 때 그때 정말 정신이 없던 보수 우파들은 속수무책으로 어, 기다리고 예, 지켜만 봤는데 그때의 에, 그 국회의원회 간 그 전시장에 가셔가지고 네. 어, 표창원이가 걸어놓은 그 그림 예. 뭐 쓰레기 그림이죠. 예.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그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가슴을 정말 뻥 뚫리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이 우리 심동보 제독님이십니다. 예예. 근데 예. 어, 정말 그 제가 굉장히 뵙고 싶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근데 오늘 마침 이렇게 네. 저희가 연결이 돼서 제가 방송을 했더니 독자분이 우리 심제동님의 연락처를 알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이렇게 연락이 된 거. 아유,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심동보 제동님의 한번 말씀을,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죠. 예, 예. 예. 아이고, 지금 이제 윤창중 그 칼럼 세상 TV도 저도 자주 예. 애청하고 있는데. 아. 제가 막상 또 출연을 하는 게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하. 또 독자 여러분들 또 뵙게 돼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뭐 마음껏 네. 우리 비전을 밝힐 수 네. 있도록 네. 그리고 또 우리 심동보 제독이 과연 어떤 인물이냐 이것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도록 네. 한번 해보죠. 뭐. 네, 감사합니다. 예, 박대 박사님.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대한민국 보수 지형이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이 형성이 안 되고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탄핵이 정당했던 이 부정선거는 없는 헛소리들이나 하는 국민 걱정당이 돼가지고 우리 같은 그 제대로 된 정충우파가 담론을 만들면서 오늘 이렇게 훌륭한 심재동님 모시고 예. 어떤 방향으로 보수를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논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지없이 오늘 좀 말씀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예예. 네. 예. 자 우선 그러면은 뭐 본격적으로 좀 토론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심재동님도 좀 저 해부를 좀 하고 네. 심층 해부를 하고 자 윤석열 최재형이가 나의 라이벌이 아니다 네 예예 예. 여러분 그 우리 심동보 제동님의 요 대선 후보 어, 출정식의 그 선언문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뭉클한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다룬 겁니다. 망국적 내우 외환에 처한 대한민국은 법조인 출신의 무능하고 부정직한 대통령이 망친 나라를 또다시 전략적 식견도 없는 법률 전문가나 구태 정치인꾼들에게 맡겨도 될 정도로 한가한 사항이 아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 왜냐면은 예. 어, 제가 저 대선 뭐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근데 이거 내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절실하게 느낀 게 예. 대선 후보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야 갈 것 없이.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예. 이게, 이 진짜 억눌린 이 한을, 예. 뭐 한을 푸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예, 예, 예. 풀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에 근사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여기 만족할 수는 없죠. 예.
자유 통일도 시켜야 되고 북한 주민도 해방시켜. 물론 그 전에 국민들이 정말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예. 하면은 자기가 진짜 보람되게 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정부에 워낙 위선적으로 어? 국민들 그냥 뭐 가렴 주고 예.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뺏어가 빚만 지금 2천만 원씩 안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예예. 예, 예.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나선 대선 후보들을 통해서는요 구인이 안 돼요. 하하. 특히 안보 분야는요 대통령의 제일 책무는 뭡니까? 국가 안보입니다.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국가를 그 지키는 거 아니에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그다음에 헌법 수호. 이게 가장 기본적인 책무예요. 그 이게 국가 안보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험과 경륜과 예. 그 다음에 소신을 가진 또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하하, 대선 후보 다 찾아보십시오. 지금 대선 후보의 윤석열도 윤석열을 포함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지금 최재형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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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도 법률 전문가잖아요. 그럼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법률 전문가잖아요. 완전히 망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이어서 또 법률 전문가가 안보도 잘 모르는 분들한테 나라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아하. 없어요. 안보 전문가가 지금 대선 후보 중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대통령의 책무인데 예, 예. 없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저는 또 그건 안보는 자신 있지 않습니까? 어허. 그래도 학문적으로도 뭐 실무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대학교에서 저 안보 국가 안보 전략 석사학위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공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물을 저는 다 가지고 있다는 저는 스스로 확신. 제가 뭐 자만하는 건 결코 아니고. 아니. 예. 지금 안보가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죠. 이거 완전히 이제 군대가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왜 군대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아이고, 지금 군에서 일어나는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한번 보십시오. 이상을. 예. 그 군대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 왜? 그렇죠. 군의 가장 기본은 적입니다, 적. 적이 있기 때문에 군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적을 없애버렸다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예, 예. 그리고 국방 백서고원에, 그 다음에 장병, 국군 장병 정신전력 교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매주 수요일 오전에 정신적 교육의 날에 예. 또 교육을 하고 일하거든요. 거기에서 자체 그거 싹 드러내버렸어요.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하. 그럼 거기에 주적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정신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출발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출발점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에 안 무너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모든 육해공군 부대에 뭐 경계가 뚫리고 말이죠. 민간인이 들어가고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적이 없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경기를 합니까? 아. 그렇게 내버려요 군대가. 적이 없었다? 예. 얼마 전에 두 달 전에 거예요.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정확히 우리 예, 예, 심재동님 예. 말씀에 동의하는 게 아니 뭐 부대에서 아니 뭐 저 행군하려고 한 500명 대대급인가 하는데 몸이 아프다고 참가 안 넘으면 300명밖에 안 되고 하하. 그나마 내 정확한 기억은 내 숫자는 기억 그나마 참가한 사람도 장비를 안 갖고 나온 놈이 반이라는 거 아니야. 그게 하. 군대냐고 그게. 아. 그러니까 지금 출마한 대선 후보들 12명 있습니다만은 전부 뭐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이념적 공정성은 이야기 안 하고 북한의 핵이라든지 생화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맨 뭐 경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나 가지고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동님 말씀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건 뭐 경제에 앞서서 국민이 생존할 초대가 있어야지 그런 거 이야기하는 후보들 뭐 오늘 최재형 씨는 무슨 저 천영호 외교안보 수석을 저 외교안보 쪽에 자문하는 뭐 트링크탱크를 영입했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뭐 그 백날 누구 영입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자, 저 제동님 말이에요. 네. 그 여기 그 보니까 네. 얼마나 이 가슴에 한일로 맺혔기에 그 문재인 정권의 초대 국방부 장관 네. 송영무 네. 예, 송영무가 제가 그런 말 안 했지만 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네. 우리 심재동님의 그때 소위 때입니까? 대위 때입니까? 대위 때입니다. 대위 때. 나이는 그때 26살 때인데요. 예. 우리 재동님이 회사 31기. 네. 그다음에 1년 해 가지고 3년 딱 된 해입니다. 아하. 근데 그 양반이 공로를 가로채려고 했다고? 그 아주 재미있는 얘기더라고. 예. 그거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 그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죠. 그 당시 무슨 나 하여튼 국회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 이야기가 비틀었다. 그거를 좀 증언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왜냐면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까지 무망이 올라가서 청문회를 한다는데 네. 해군 출신이 제가 방해한다는 게 그 진짜 그 인간적으로는 이제 그 도리가 아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뭐 말이 너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1980년 12월 2일입니다. 예. 1980년. 네, 12월 2일에 남해도 미조리 해안이라고 있어요. 그 유명한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게 자정에 네? 북한 공작선이 침투해서 국내 고정 간첩하고 접선을 한다. 아. 이 첩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이제 배가 출항한 거죠. 그때 해군 대위 때? 대위 때. 26살 때? 예, 예. 이게 제가 탄 배는 유도탄 고속함. 배가 조그만해요. 예, 예. 근데 첨단 군함이에요. 완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 배의 포술장이 직책이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함포를 지게 한 거죠. 두배 지게. 근데 저희 배는 말이죠. 함장님이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출동을 한 번도 안 나가본 배예요. 그러니까 신임 함장이 정식으로 작전 출동을 안 나가본 배예요. 그러니까 좀 조금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한 10개월 이제 근무를 했고, 근데 그 간첩선이 들어올 때는 모선에 태워가지고 외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자선으로 분리해서 침투합니다. 모선이 크니까 발각이 쉽게 되잖아요. 예, 예, 예. 자선은 조그만해요. 쉽게 얘기하면 한 승용차 크기 정도 보면 쉽습니다. 그 조그만 배가 9명이 타가지고 이제 침투를 했는데 예, 예. 예상 시간보다 30분 빨리 그 저 침투를 해서 예. 육군 부대도 첩보를 준 거죠. 육군 저 39사단 남해 대대에 그래서 딱 대기를 하고 있다가 조전이 일어난 거죠. 아하. 그래서 아홉 명이 침투를 해가지고 세 명은 육상에 내렸어요. 아하. 그래서 육군은 그 세 명을 소탕하는 과정에 중대장을 포함해서 세 명이 전사했습니다. 아하.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었구나. 근데 문제는 꽤 오래 걸려서 한 3일 걸렸는가 모르겠어요. 예. 문제는 그 간첩 자선이 이제 도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발각돼서 하고 3시간도 소식이 없어요. 아하. 3시간. 근데 해군이 살아있는 배가 거의 다 동원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30여 척, 30여 척이 동원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선이 그 침투하는 그 접선해요. 예. 그러니까 남해도 미주리에는 확률이 높으니까. 예. 집중 배치된 거죠. 거긴 뭐 한 20척 이상 배치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송영무. 그다음에 제가 제하고 다른 부축함하고 송영무 예. 장관이 탔던 부축함. 예. 그 부축함 포속장이에요. 아하. 소령으로서. 또 다른. 그 양반 그때 소령이었고. 예. 제가 또 다른 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배와 같은 유형. 최측이 이제 그 모선 탐색 단대 임무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대마도 순환방에 있었다니까요. 아하. 3시간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완전히 작전 실패할 뻔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상부에서 전투 배치 해제가 돼버렸어. 아하. 그러니까 이제 포기할 뻔한 거죠. 예예. 예. 저만 이상하게 예예. 예. 저만 이상하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임무가 항교당직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예예. 예, 이제 예. 평상시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항교당직 상황은 배를 조함해서 몰고 가면서 함 운영 지휘를 하는 거예요. 함장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호위원들을 대기시키거든. 떠나지 마라.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떠나지 마라 해서 이제 대기시키고 저는 했는데 제가 함장님한테 근해가지고 현장으로 우리도 들어가자. 압축 수색을 했는데 30초도 30분도 안 돼가지고 발견한 거예요. 아하. 그래 레이더에서 해서 이제 하여튼 곡질이 많은데. 아, 그렇지, 그렇지. 결침을 시켰어요. 어허. 그것도 70mm 함포 7발을 쐈는데 첫 발에 맞은 거야. 그래서 격침을 시켰는데? 했는데 이게 천지가 그 공과를 천지가 발가지가 빨리 들어가서 그 부임을 이런 거 인양을 해야 돼. 예예예. 예, 예. 그때부터 구축하면서 막 포가 날아가는 거야. 아, 송영무 탄 배가 배에서? 배에서 불타고 있는 간첩선에 아하. 한두 번에 수백 발의 5인치 40mm 포탄이 막 쏟아지는데 더 이상 쏠 필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포탄에 우리가 맞을 수도 있는데. 아, 그렇지. 아무리 사격 중지, 사격 중지 요청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끝났는데 자, 끝난 이제 정가복으로 하잖아요. 예예. 예.
한국암대사령부 당시에 예. 진해 우리 배는 7발이야. 77발. 구축함은 뭐 예를 들면 5인치 한포터 300골을 쐈다 이거야. 예예. 예. 구축함하고 다른 배 두 배도 이 배도 쐈어요. 예예. 예. 빨리 진해 입항해서 한영에서 참가하고 전부 왔어요. 우리 배는 현장에 남아서 지금 다 끝났습니까? 지금 얘기가? 아니요. 모선을 탐색하래요. 모선을. 자, 30초에 끝내야 돼. 예예. 예. 모선을 탐색하라는. 지금 말이 군대 우리가 우리 함정이 판단하니까. 군대 얘기 너무 길어. 우리가 중공을 다 채웠는데. 예예. 예. 다른 배가 중공을 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항해서 한영에서 참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 배가 다음날 입항해서 예. 밝혀진 거죠. 우리가 다 그 증거가 있으니까. 아, 그래서 송영무가 어떻게 그걸 뺏었냐는 거야. 그래서 전과를, 전공을. 한국암대 사령관이 그걸 처음에는 송영무가 객침시킨 줄 알았는데 아하. 알고 보니까 거의 보고 한 거야. 증거를 갈아치려고. 그래서 징계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때 유명한 사건이었구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런 자가 이제 승승 저 이렇게 피해가지고 참모총장이 되고 문재인 정권의 첫 번째 국방부장관이 됐구만. 그러니까 이 정권은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아, 이 정권은 끝났구나 생각이 드는 거구만.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까지 했잖아요, 이 양반이. 그렇지, 그렇지. 아니, 2인 이틀을 남겨두고 평양에 왜 가가지고 그 중요한 합의를 해요. 임기 이틀 남겨놓고. 구인 국방부장관이 정해져 있는데. 예, 예. 잠깐만요. 우리 김석중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 우리 신대동님 군대 얘기하는 것도 듣느냐고 제가 바로 후회를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짜, 예. 가짜가 뭐 송영무 뿐이겠어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뭐 가짜 촛불난동 혁명이 아닌 가짜 난동 정권이니까 시작부터 잘못됐고 그제 부정선거 증거 나온 거 보니까 뭐 정권의 정통성이 없고 자, 문재인 씨는 보세요. 울산 부정선거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댓글 김경수 사건 저 4.15 부정선거 삼진하고 시켜야 돼. 가짜가 송영무 뿐이냐고. 아, 대통령부터 가짜 아니 가짜가 송영무 뿐이냐고. 이 모든 게 가짜들의 전성시대 국민 우롱 정권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죠. 아, 송대장님 대통령 이 문재인 씨가 가짜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가짜. 어떻게 해서? 가짜가 아니면 저런 현상이 나올 수가 없죠. 저는 그게 간첩 같은 생각까지 들어요. 간첩이다. 예, 간첩이라는 확신은 아니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이게 그동안 4년 동안 일어난 일을요. 예. 해석이 전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예, 국내 정치 모든 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루킹 뭐 댓글 여론 조작 이게 자기 당선대 결정적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부터 가짜가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한 보십시오. 예. 남북 1차 정상회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네. 핵을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자기가 공언 몇 번 했습니다. 미국까지 가서 이야기했어요. 예예. 예. 가짜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그거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라니까. 그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아까 그 표창원이가 기획했다는 그 그림을 네. 그때 이제 바닥에 내팽개칠 때 네네. 그때 무슨 심정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요 제가 저 일부러 그 그림을 찾아간 건 아니에요. 야. 그날 국회 세미나 알고 대회실에 큰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 그 그림이 전시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니요. 전시마 관계없이. 관계없이. 그러니까 예. 찾아간 게 아니구나. 예, 제가 그, 저, 행사에 초청을 받았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국회의원이 또 있어요. 그 또, 겸사해서 뭐 일을 보면 좋잖아요. 예, 예. 그래 약속해도 그거 차도 한잔하고, 이제 이렇게 두 군데 약속을 잡고 들어갔는데, 아. 그때는 출입자들 일반인들은요, 저쪽에서 들어가요. 당산동 쪽에서. 아하. 그리고 출입증 받고 들어가는데, 예. 저는 그 그림이 어디 있는지 몰랐거든요. 아. 근데 5일 동안 전시돼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거. 많았지. 언론에서도 굉장히 보도도 많이 되고. 그렇죠.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일부러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들어가는데 대각선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로비, 1층 로비에. 그러니까 그걸 지나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서라도. 근데 마침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국회 사무처 직원도 안 보이고. 일반 국민들도 전혀 없었어요. 그림만 그냥 있고 나머지 다른 그림도 있는데 그 물그림을 그림을 쳐다봤는데 예. 소위 두 눈 뜨고는 못 봐요. 아. 두 눈 뜨고는 못 봐가지고요. 야, 내가 순간적으로 망설였어요. 이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어. 아, 키높이 있어요. 높지도 않아. 바짝 가서. 예. 물건을 보다가 들어보니 쑥 빠질 뿌려요. 어, 어. 굉장히 가볍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캔버스인데. 그리고 다시 그러려니까, 아, 내가 비겁한 거야. 아. 아,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이거 나중에 뒷감당, 이거는 뭐, 생각 필요도 없고, 이거를 다시 건다는 거는 나는 아주 비겁한 놈이다, 스스로. 이거는 그냥, 그래서 바닥에 던져버린 거야. 이야,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산악수단이니까 살아있는 우파의 양심. 그 말은,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혜택 받은 놈들, 국회의원 그렇지. 놈들 거기 수십 년 전에 제가 그때 국회의원 그 생각도 안 났고요. 우리가 사관학교 다닐 때 매일 그 반복을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육사 회사 공사 똑같아요. 예.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 이게 사관학교 모든 사관학교 군의 군. 그걸 훈련 때 외친다니까요.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도 예, 험난한 정의의 길. 정의의 길을 간다. 근데 제가 한 행위가 굉장히 험난한 거죠. 근데 홍영무는 그러니까 꽃길만 갔네. 참나 좀. 그 국회 일을 보러 갔어. 갔는데 딱 보니까 대각선 이쪽에 있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난도지라는 그림이 그려있는데 그걸 왜 이렇게 들어본 거예요? 아니, 이걸 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약간 나가지고. 약간 나가지고. 일단 들어본 거야. 아. 그래서 쉽게 빠져버린 거야. 그렇지. 이렇게 캔버스 걸어놓은 거니까. 쉽게 하면, 무피가 뚝, 이제 내 손에 잡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순간 망설였어요. 그런데, 한 3초, 5초 이렇게 망설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패댕이 그 패댕이 치는 사진을 누가 찍은 거예요? CCTV겠죠. 그게 던졌는데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지. 순식간에 한 50여 명이 몰려왔어요. 와. 몹이 막 제 주변에 막 애 없어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하는데 기자인지 민간인지 모르잖아요. 요즘 뭐 다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니까 뭐 기자가 있는지 없는지 의식도 못한 상태에서. 그럼 막. 그걸 그냥 패대기 쳤구나. 아니, 그분들이 아무도 그걸 못 찍었어.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던져달래. 그래서 제가. 제가 그런 때가 됐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사진이. 그렇지, 그렇지. 아무도 못 찍었어. 그래서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욕을 하는데. 그 정도야, 뭐. 일단 내 뭐 위험 감소하는 거고 그래 몇 살에 더 던진 거야. 이게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이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던지고 갔는데 경찰에서 이제 저를 영등포 경찰서 연행을 했죠. 그래 연행대가 가고 난 다음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누가 왔어요? 경찰서가 이제 왔죠. 저 국회의원회관에 있는데. 예, 그러니까 신고를 했겠죠. 행사 신고를 한 거지. 행사 주최자가 신고한 거지. 그런데 사무처에서 신고했겠죠. 어허. 그리고 경찰서 10시까지 이제 조사받고 풀린할 줄 알았더만은 예. 검찰에서 검찰 대검 공안부 지시를 받았대요. 경찰들도 그냥 다 조사 끝내고 보내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예. 그 대검 공안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계속 그게 유치장에 가다 놔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난생청 가니까 한 5명 있더라고요. 그 같이 뭐 한 방에 있는데 잠도 안 오고 대소변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 내 평생 처음 느꼈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날 11시에 이제 석방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번 대선 출마한 동기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예예. 왜냐면 국회의원 300명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이잖아요. 그렇지. 국회의원이 가는 데가. 아니, 5일 동안 그렇게 논란에 많은 그림이, 그것도 대통령 그림이 그 말가벗기까지 걸려있는데. 그렇지. 한 사람도 가서 항의한 사람 없어. 이게 그렇게 대한민국 정치판에 얼마나 썩었는지, 위선적인지,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부인, 줄리에 그렇지. 백화 있잖아요. 그건 야단이대. 야단이지. 그건 떠오르는 태양이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지금 줄리 그림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그림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줄리 그림을 보고 인격 살인 이야기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렇지. 예? 심지어 더불어민주당까지. 그렇지. 인격 살인이다.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인격 살인은 진짜 박근혜 대통령 그 누다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누드화뿐만 아니라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그럼. 정치인들이 비겁하냐 이거야. 아. 이거요 사나이로서 있을 수 없는 거래요. 그때 그 의원회가 안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절반 이상 있었잖아. 당연하죠. 어? 한 150명이 있는데 300명이 자기 사무실 그렇지, 거기에서 그렇지. 매일 지나다녀 거기. 그렇지. 다 한마디 항의 하나 한 사람이 없다는 게 나는 신기하다니까요. 다. 그래서 이거를 이 정치판은요 기득권 정치판 썩은 정치판 진짜 여야 가릴 것 없이 싹 갈아치워야 돼요. 제가 대통령 되면 싹 갈아칩니다 이거. 그래요. 그래서 정치 계획이란 말이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에요. 제가 정치가 아니지만 정치 계획이 말을 제가 이어난 거예요. 저 제동님 말씀을 사실 우리가 이제 우파학자들도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 자유우파 세력의 세대교체 세력 출현, 기존의 정치판 국민을 대변한다고 정치 사기꾼들 싹 제거하고 새로운 정치판을 짜야 되겠다. 근데 그 기득권 저항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도 보세요. 국민의힘이 저런 장난을 치면서 그런 정치 세력이 지금 뿌리를 내리는 걸 막고 방해하고 출마하셨는데 당연히 그거 깨줘야 되는데 우리 제동님 어제 11명 모였는데 안 불러줬다. 안 불러줬지. 그게 바로 썩어빠진 정신이 부패한 가짜 부수들의 대한민국을 망치는 행위다. 그래, 그럼 거기 좌표를 자설정했는데. 네, 여러분들, 그, 우리 심재동님의 그런 참 의로운 행동에, 박수를 보내고 싶으면, 요 채팅에 좀. 짝짝짝짝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예. 아, 자, 그래서, 그때의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통탄할 일이잖아요. 통탄할 일? 네? 그런데 그때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누워 있는 사진은 네. 그건 정말 그 뭐 빙산의 일각이고 네, 네. 그 전에 뭐 광화문에 막 엄청난 이제. 그림 광화문뿐만 아니라 뭐 예컨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뭐 그 낳는 그런 그렇죠. 모습 이거 그걸 말이죠 그런 걸 그린 놈들한테 정부가 돈을 떠는 거 아니에요 그 소위 말하는 저 예술인 지원금을 네, 어? 네. 그걸 안 주겠다고 해서 명단을 적었는데 블랙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감옥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윤석열입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그 윤석열이야 그게. 어? 그게 지금 보면 이게 줄리라기 하시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특검 수사를 주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감옥까지 보내.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국민의힘 저분들 나 참 그 저도 국민의힘 뭐 후보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제 이제 당원이고요. 그렇죠. 참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을 완전히 혁신해야 돼요. 저래 가지고는 나라 제대로 못 세웁니다. 그 어제 그 윤석열 씨가 입당을 했어요. 완전히 야반도주하듯이 입당을 했는데 그걸 바꿔 말하면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그 당을 그냥 작살을 낸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입당을 받아도 되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제동님은? 글쎄요, 그거 신기하죠. 근데 저 윤석열 후보가 입당한 그것도 저도 그분이 제일 지치게 된 거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식이 맞습니까? 왜냐면 자기는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시고. 자기는 저 이준석 대표를 며칠 전에 만났을 때 뭐 그렇게 빨리 입당하겠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안 했지. 뭐 한 8월 중에 그렇지. 8월 말 이 정도 눈짓이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렇게 어디 기습 작전하듯이 하는 그게 상식이 어긋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본인이 상식이 어긋난 일을 그렇게 답안서를 하면서 태연하게 무슨 공정과 상식을 부린다. 굉장히 위선적인 거예요. 아, 저는 이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저렇게 저 망조가 들도록 예. 그 현상을 초래한 분인데 보면 탄핵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 대선 후보로 해가지고 지지율 1위로서 확 폭내고 돌았는데 예예.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비겁한 거죠. 아주 비겁해. 그러니까 그 내가 저 선언문에 제목을 그려놨죠. 위대한 대한민국. 그건 내 지향하는 목표고. 예, 예. 정정당당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처럼 비겁, 그 다음 기존 정치인들처럼 비겁하게 나는 정치 안 하겠다. 아하.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정치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하. 그 지금 하는 대선 후보도 하는 뭐죠? 윤석열부터. 그게 정정당당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말은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렇지, 그렇지.
그 자체가 비선이야. 자기 하는 행동하고 안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하. 그리고 국민성을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성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예, 예, 예. 똑똑한데, 이거 국민성을 그런 방향으로 다시 이걸 해야 돼요. 유승률 씨가, 저 촛불 난동 정권에 칼잡이 역할을 한 것부터가 상식권을 어긋나는 사람이고, 시작이 잘못됐는데, 뭐 이번에 들어오는 것도 그 현장전선에 보면 뭐, 당연히 뭐 그냥 그런 사람이다 봐야지. 거기 뭐,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하는 놈이 한 놈도 없는데 어떤 놈이 항의하겠어요. 썩어빠진 야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또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대선 지금 6, 7개월 전에 이런 방송을 하면서 정말 고민해야 돼요. 이런 정당 믿고 거기서 뭐 대선 후보 만들라고 뭐 게임한다? 백패, 백패. 백패. 그거를 우리가 고민을 진짜 해야 돼요. 그렇죠. 진짜 해야 돼, 진짜. 예. 정말 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자기들의 전우들. 동지들이었거든. 그렇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윤석열이가 다 때려 넣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다 동료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야, 그때 왜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이 주변 세력들을 그렇게 다 몰살시켰느냐라고 누구 하나는 최소한 한 명이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윤석열 본인이요. 굉장히 그 욕심 많은 사람 같아요. 왜, 그, 사실은 뭐 99번째 됐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늦게 됐는데, 검찰총장까지 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예. 우리 군에, 이제 저는 군에서 뭐 진급 이런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죠. 상식으로는 전혀 안 맞죠. 그 자체가 상식이 아니라니까. 윤석열이 본인이 9번 시험 봐가지고 겨우 늦게 들어갔는데, 검찰총장 때까지 된 거, 이거 이 자체가 상식이 아니라니까. 아, 그러니까 상식을, 그렇구나. 상식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유율 배반지고 위선적인 거예요. 이야, 이제 윤석열 자체가 본인의 인생사 자체가 비상식이야. 그렇죠. 이야, 그러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게 무슨 적반하장 쪽으로 상식을 제기하고 있는 거야. 그 비상식적인 일을 뒤집어 가지고 자기 입신 출세를 하려다 보니까 예. 완전히 망나니 칼춤을 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왜 미처 그래 잘 볼 수 잘 보이려고 예. 그래가지고 뭐 다 피를 묻힌 거죠.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즉폐 수사라는 그 소위 자기적인 즉폐 충산을 맹군으로 그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한우 사죠 사. 이야 심지동이 신명 같은 놈이 신명. 누구? 신명해. 아하 신명해. 그 왜 그 저 그렇지 사 그 해가지고. 철퇴로 막 한 놈씩 아주 저 살생부 적어가지고 막 사극에도 놓고 그랬잖아요. 한 명의 수양대군의 책상에 걸어 한 명의 살생부 만들어가지고 철퇴로 내리치는 그 구분한 사람이 있어요. 단종. 네. 단종을 폐위한 그 숙부 수양대군의 책사였지. 책사 한 명의. 어? 그 완전히 아니, 제가 좀 강한 표현을 했는데. 막 그런 생각까지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아니 대한민국 보수파에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그런 사람이 조금 문정권에 하도 탄압하니까 좀 옳은 소리 한다고 검찰청 앞에 막 화안이 늘어서고 이게 자체가 대한민국 비정상이 얼마나 보수파에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됐어요. 국민들도 이제 워낙 보수 쪽에 다음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좀 없으니까 귀하다 보니까 예, 예. 아 저분이라도 하면은 그래도 우리 한이 풀리겠구나. 그래도 또 수사 이런 거 전문가니까 세상 문제 이제 그네 잘못한 거는 좀 바로 안 잡겠나 뭐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나오는 이상 좀 힘들 겁니다. 아, 야, 굉장히 저 담대한 그 네, 그림을 갖고 계신구나. 네, 제를 굉장히 저 좀 뭐 표현 좀 하는데 예. 다 의식할 거예요. 네,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유일한 안보 전문가고, 그리고 뭐, 자기들 뭐, 실제 전투에서 뭐, 전공을 세워봤으니까, 전투 영웅인 거. 자기 아버지가 전투 영웅 뭐,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아버지는 그, 해군 선배잖아. 아니, 그 자기 회사. 아버지가 전투 영웅이 뭐 하냐고. 본인이 중요하다, 본인이. 저는 본인 중요하다. 그 아버지는 참 최재형이고, 네. 윤석열 아버지는 교수지. 아마 윤석열 군대 안 갔다 왔잖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 다 사퇴해야 돼, 선배님. 아니, 이 분단 국가에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다는 자체가 양심불량이야. 하하, 그렇지. 진단서 확실한 거 갖다 놓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애매무무한 이상한 거 갖다가 군대 안 간 사람들은 다
당장 사퇴해야 돼. 대한민국 오늘 이렇게 망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이야. 그래.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도 안 됩니다, 정말. 그럼 어제 안보 대통령 하신다니까 맞습니다. 어제 11명하고 플러스 이제 윤석이 12명이죠? 예. 그다음 거기에 우리 신대동 님을 포함시키면 13명이네. 어? 아마 제가 한 15명쯤 될 겁니다. 또 있어요? 또 뭐 아니 또 국회의원은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 한 2주 전에 벌써 벌써 14명이나 했는데 아니, 그게 또 놓으십니까? 제가 저 개인적으로 물어봤거든. 그때 14명이니까. 거기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사람은 우리 제동님이 그야말로 군계 일할이시구만. 윤석열 군대 안 갔다 왔지. 아니, 전무하다니까, 전무. 홍준표는 방위지. 어? 그것도 또 법률이잖아요. 그렇지. 변호사고. 어?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요 안보 문제가 중요한 나라가 없잖아요. 북한 핵을 지금 머리에 이고 그렇지. 북한 핵 인질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 도발하고 그 수없이 그런 집단이 위에 있는데 예예. 이거를 그 안보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 조언 받아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한 거 합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 거 한 나라냐고요? 나는 묻고 싶어요. 국민들, 정말 그렇게 한 거 합니까, 이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네, 어?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제동님이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지지도가 지금 40%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특이한 거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걸? 그 여론조사는 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 그래도 이제 경향성이 내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인정할 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 자체가, 그런 현상 자체가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국민들 그, 정신을, 예. 이 4년 동안 그렇게 만들었는지, 예, 예. 그 자체가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저 다음 대통령 잘못되면요. 예. 정말 나라가 이제 지금은 보건역이라도 좀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선박에, 군함에 보건역 있잖아요. 세월호도 보건역이 해가지고, 침을 한 거잖아요. 병원이 완전히 상실했거든요. 이거는 회복할 수 없어요. 바로 지금 그 직전 단계로 보시는 임계쯤이 거죠? 임계쯤이 온 거죠. 지금 임계쯤이 온 거죠? 예. 대한민국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데 예.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예. 근데 이게 보건력이 있어야만 발전한 다시 또 이제 세워지는데 예. 지금 이게 그냥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예.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때는 이제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어디까지 밀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제동님이 보시기에 6.25 때는 낙동강까지 밀려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적하는데 낙동강이 아니고요. 지금 어디까지 밀렸어요? 보시기에 지금은 뭐 부산 광역시 정도 남았을까요? 부산 다대표까지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똑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부산 한마디로 절박한 거네. 절박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선언문에도 절체절명이라고 내가 그렇지 그렇지 절체절명의 이게 지금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내가 저 제일 첫 문제에 그 해놨잖아요. 명량해전. 명량해전. 네. 왜냐면 이게 절체절명이 되고 그때 뭐 그때 유순신 제독도 명량해전 때 불과 13척 가지고 133척을 이제 물리치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네. 전날 그 저 밑에 장수들 그다음에 그 함장들 예. 불러놓고 야 살고 자면 죽는다. 그냥 여기 목숨 걸어놨고 이거 해라. 그렇지. 그 말을 했잖아요. 똑같은 심정이라니까. 그게 바로 절체절명의 심정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아무것도 없는 놈이 대통령이 제가 출마하려고 그럽니까? 국회의원도 한번 안 해본 놈이. 작년 제가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청하라고 그러게 했어요. 안 됐어. 신청을 하셨구나. 아니, 했어요. 신원식 장으로 같이 면접받다. 잘못됐네. 우리나라가 제대로. 신원식 장으로는 뭐 완전히 그저 유승민이야. 유승민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수장에서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대수장에서 속은 거야. 신장군이 거기 들어가서 뭐 대수장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대변할 줄 알았는데 대수장이 완전 사기당한 거지. 이게 원래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회였다면 우리 이제 제동님 같은 분이 들어가서 네. 활동을 해야지. 그럼. 이런 분 한 분만 있어도 국회는 청와가 되는 건데. 아, 달라지죠, 완전히. 이게 원외 원내가 크잖아. 선배님이나 나나 국회에 있다면 지금 10배 역할을 할 거 아니야. 이거 현실이에요.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잘 보셔야 돼.
제도님 들어가셨어요. 안타깝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안 들어가기 잘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면 바로 대통령 하면 되니까. 아이고. 왜냐면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예. 300명이 바로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고, 아까 뭐 굉장히 비겁하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아니, 대통령 차에 대통령 그림이 걸리는데, 그 다 지나친 사람들이, 그 무슨, 그런 비겁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자, 그래가지고 참 그 얘기 좀 더 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검찰 공안부에서 연락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대법원에서 100만 원. 예, 이제 검찰 이제 이송돼가지고 검찰 예.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1심, 2심, 3심 이렇게 거쳐서, 예. 그다음 또 그게 몇 년간 진행된 거예요? 그 한 3년 넘게 걸렸죠. 3년. 그러면 그때 변호사도 샀나요? 아, 그런 게 이제, 변호사가 제가 능력이 없고. 아, 그러니까. 아, 제가 직접 하려고 그랬어요. 법률 공부해가지고. 뭐, 그렇지. 뭐, 왜 뭐, 네. 그, 자문한 분들이 계세요. 아하. 그래서 변호사가 무려 민사행사 7분. 어허. 그리고 변호인 단입니다. 저한테. 전부 무료로 했어요. 무료. 그때 그거 해주셨구나. 무료로 다 해주셨고요. 차, 그러면 대한민국에 예, 정의로운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죠. 심지어는 아. 제가 저 재판 소송 끝나고 차라도 한 잔 또 우리 다음 걸 그렇지. 예비해야 되니까 분석하고 차값도 못 내게 하더라니까요. 그때 변호사 누구예요? 구상진 변호사님이 아하. 구상진 변호사님께서 나 처음 들어보는 분이네. 구상진 변호사 그 저 한반도 헌법을 수호하는 그지 변호사 모임이라고 예 헌변 예. 헌변 그 회장님이세요. 아 구상진 변호사님 그분이 1심부터 40 그저 마징 3심까지 네. 행사 소송을 다 담당했어요. 변호사가 7분이 그야말로 무료 변론을 해주신 거예요. 네네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보수를 욕하면서도 그렇죠. 그 안에 그 의로우신 분들이 계세요. 네? 특적 직업 어. 있는데 명량회전 때 12척이 적잖아요. 순신상은 12척. 그렇지. 있는데 적지. 적은 500척인데 우리는 적어 12척밖에 안 돼. 그렇지. 그런 사람들 뭉치자고 우리가 이런 방송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런 방송 우리가 그런 사람이 뭉쳐야 돼. 12척이라도 뭉쳐야지 사는 거 아니야? 그 외롭지 않으셨구나.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그리고 상대편 변호사는 무슨 저 법무법인 향법이라고 있어요. 변호사가 12명. 쭉 그 저 자기들 그 민사소송 제기한. 예, 예. 거기에, 저, 이정희, 전, 통진당. 그렇지, 이정희. 남편 있잖아요. 남편 있지. 심재한. 그렇지, 그렇지. 변호사가 거기 들어있어요. 아. 그렇죠, 예. 저하고 종신데, 나는 그래서, 지난번에 정성심 씨 뭐. 예, 예. 종친의 뭐 회장 뭐 이런 거 좀 맡아라 그러는데, 제가 사용했어요. 아. 아, 나는 그 사례 딱 얘기했어요. 아니, 종 씨가 제품하는데, 그런 그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아. 그래서 나 이제 그게 뻔히 알고서 이정희 남편 그 심 변호사가 알죠. 이쪽에 변호를 했구나. 예. 허. 그건 이거 개인 너무 사적인 얘기죠. 예예예. 예, 예, 예. 그 우리 심대동님이 경남 함안 출신이 보니까. 네. 예, 예, 예. 태어나신 그 집안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아 저는 그 당시에는요. 예. 좀 남이 부러워하는 집안이에요. 아, 함안에서? 예, 왜, 선친이, 제가 국민학교, 네. 그 당시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예. 교장선생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렇구나. 태어날 때 아버지가 아. 교장선생님이세요. 태어날 때? 예. 그럼 굉장히 늦게 태어나셨네? 아니, 우리 집에 형제간이 그때 7형제인데, 어. 제가 넷째로 태어났는데 한 분은 또 돌아가시고, 어허. 지금 이제 5형제가 남았어요. 5형제 제가 딱 셋째인데, 그게 위에 형님들이 계시죠. 아, 태어날 때 아버지가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셨다고? 네네. 그때 아버지님이 39인데. 아. 그 교장이 빨리 됐죠. 그때. 빨리 되신 거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른, 그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아버님한테 그 강직한 걸 배우셨나요? 그 책에, 제가 드린 책에. 아하.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아버지 네. 얘기가 많이 나오시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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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그렇구나. 타고나는구나. 이게 저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배운 거는요. 스스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 그게 다 맡기는 거예요. 일체 저한테 그별 간섭한 게 없어요. 제 기억에.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알아서 하도록. 그럼 함안에서 아버지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밑에서 열 군데 다니죠, 제가. 아, 그렇죠. 네 군데 다녔습니다. 아, 그렇죠. 다니시니까.
그래가지고 함안에서 중학교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저는 마산중학교. 마산죠. 고등학교는. 마산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 마산중학교 갈 때 제가 18명치가 저번째 됐어요. 아, 함안에서. 저 초등학교였어요. 그러셨 그때 마산중학교 다니기 좀 힘들었어요. 예, 예, 예. 그러셨구나. 우리 아버님도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아이고. 네네. 그러시구나. 그게 뭐냐면은 그 엄청나게 강직하셨거든. 이른바 불의를 참지 못했거든. 근데 그게 이제 나한테 대물림 돼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아, 영광님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제가 네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그 조선일보에 그 유명한 그 주필도 하신 분 있잖아요. 김대중. 그분이 제가 울산에 현대중공업에 근무할 때 예. 창고로 있을 때 한 번씩 유명 인사들 초청 강의를 해요. 그분이 왔어요. 예. 강의를 했다니까. 나 그분을 처음에 처음 봤어요. 하는 것도 몰라 뭐 잘 쓰시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교육자 집안에 자녀가 해야 된다. 그 얘기 안 됐어요. 아, 그건 또 그런 소리 아니에요? 글쎄, 그분이 그 국가 리더십 이런 이야기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리고 누가 질문을 하니까 그러더라니까. 조선을. 그래야, 왜냐면 인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리더십 뭐 책도 썼지만은 리더십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격이에요. 그 사람 인격이 정직하게 형성돼야 돼요. 그리고 균형되게 형성돼야 돼요. 예를 들어 뭐 거짓말을 해도 자기가 부끄러움도 모른다. 예.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한다. 웃기는 이야기죠.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국민들이 그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아, 그런 사람으로 통해서 자부심을 국민들이 못 느끼면 국민들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아주 기본이에요. 예, 그런데 아직, 교육자 집안은 그거를 뭐 제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그런 게 굉장히 그 교육을 많이 받아요. 소위 탁상머리 교육을. Just for you님 감사드립니다. 네네. 탁상머리 교육을.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마산에서도 다 보시는 거네, 보니까. 마중마고 명문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를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쭉 하시다가 이제 해군 준장으로 예편하셔가지고. 네네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상무로 가셨구나. 네. 현대중공업에서 몇 년 계셨어요? 4년. 4년. 네. 그리고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2012년도에 나왔는데요. 아하. 이후에는 이제 또 아는 분들 자꾸 하는데 주로 봉사. 제일 대표적인 게 나라사랑 후원회를 하고 있어요. 예란 박사 잘 아시죠? 예예예. 예, 예. 그분한테 일 나와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 현대중공업에서 나오셔가지고 네네. 그 뒤부터는 이제 봉사활동을 하셨구나. 봉사활동. 그러면서 이해란 박사도 만나고 예, 예, 뭐 그다음 안보 강의 그다음 이제 방송 출연 세월호 사건도 제가 방송에 한 많이 나갔어요. 한 70분 나갔나? 아, 그렇구나. 맞아, 그렇구나. 그 종편은 거의 다 나갔고요. YTN 뭐 연합뉴스 때문에 그때 뭐 저 인양하고 막 이럴 때 예, 예, 예. 그래서 얼굴이 구면이시구나. 예, 그때 많이 나갔어요 방송. 그다음에 이제 공부대 위문 그렇죠. 뭐 그리고 뭐 육해공군 부대 이런 박사하고 뭐 그 통일약과 예.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위문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그래서 또 이런 것도 군 잘 모르니까 예. 주한미군 수비가 잘 안 되잖아요. 예. 그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캠프 보니파스라고 판문점에 허허. 한미 합동근무하거든요. 예. 그게 제일 먼저 가서 위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추수 감사절에 병사들하고 식사 우리가 다 이거 저 뚝국 예. 끓여주고. 같이 앉아가 식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일약 한 박스씩 다 선물하고, 그리고 한미동맹 다 일하고, 그리고 하고 또 그다음에 미사단도 가고, 의정부에 그런 활동을 제가 많이 했어요. 왜냐면 결국 안보, 그렇죠. 한미동맹 이런 거 뭐 제가 해봐야 뭐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어허. 근데 그걸 봉사라도 해서 국민들 좀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아. 그다음에 이제 안보 강의 이런 걸 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예. 중학생 고등학생도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재능기부. 그렇죠. 일종의 재능기부. 아, 초등학교 1학년 한 반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다니까. 아, 신대웅님. 이제 그게 맞게 또 강의를 신대웅님 아까 딱 들어오시는데 어디서 뵌 거야. 봤더니 그 세월호 그 인양하고 그 난리 때 그때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네, 설명을 네. 하셨구나. 네. 해설을. 네. 자, 그런데 그 세월호 얘기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그 책임을 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돌린 거 아닙니까? 예. 간단히 말하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어떤 겁니까 대체? 전혀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한마디로 그 씌운 거죠. 아. 그거는 조작입니다, 조작. 그게 박 정치적으로 악용한 거죠, 세월호. 아. 그거는 명확합니다. 저는 뭐 평생 바다에서 군함을 하는데 뭐 세월호 그 다 특성 알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세월호 지금 제가 한 말씀드린 게 지금 며칠은 한 한 달 됐습니다. 예. 서울시청 앞에서 제가 연설했습니다. 오. 세월호 그 기업공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지, 광화문광장에 천막이 설치된 데 목적물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건 너무 심하다. 지금 7년이 지났는데 뭘 기억하고 뭘 한다는 거야. 그게 예. 그건 공용공간이다. 국민들의 신성하다 이 광화문광장이. 아 이순신 제독 동상도 있고 세종대왕 동상도 있는 데 아니냐. 예, 예. 그걸 국가 상징광장이다. 그게 그런 걸 하는 거 그거는 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연설했어. 근데 며칠 전에 철회했다고 그러더군요. 그 세월호 그 7시간을 완전히 무슨 심지어 그 유가족이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까지 했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돼. 어? 그러니까 제가 던진 그림에. 예. 최순실이가 바구니에. 그렇지. 주사위기를 한 박 들고 있는 게 나와요. 아, 맞아, 맞아. 그걸 이렇게 연결시킨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무죄를 받았잖아. 그렇죠. 그 사람 무죄 받았어요. 뭐, 그림값 배상 받고 뭐. 어. 그림도. 어. 저 법정에서 우리가 검증을 했거든요. 요청해가지고. 자기 준술이 자가 야, 깜짝 놀랐어요. 난 유한 줄 알았는데. 어. 그림도 이 아니지? 그림은 유화가 아닙니다. 아! 컴퓨터를 합성해서. 아이고야! 수성 아크릴로 덧칠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래, 그림 가치는요, 20만원도 안 됩니다. 그렇지. 그걸 무려. 400만원? 아니, 1600만원 가까이. 1600만원. 소위 말해, 실사라는 거거든. 그, 그림을 이제 위조할 때, 그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하다시피 해서 거기다 이제 밖에다 덧칠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 신의 한수라고 방송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는 그림을 방송 중에 바로 해가지고 10분도 안 돼가지고 만들어가 딱 내렸다라니까. 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10분도 안 걸린다는 게 이 그림은. 근데 세월호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의 시발점이 정권 그때 지방선거 때 네. 세월호부터 이제 음모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간 거고 사실은 그 광화문 광장에 저희들이 3년 동안 투쟁할 때 거기서 세월호 그쪽 가족들하고 뭐 좌파 단체들이 우리가 거기서 기자회견만 하고 돌아다니면 시비를 붙고 맨날 고소고발하고 싸웠는데 예. 결국에 이제 이 세월호에 대해서 지금 그 정도 보상했으면은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가 가슴 아픈 건 좀 마무리하고 다음의 역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도 철거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동님? 아, 아직도 철거를 반대하는 표현이 있다는. 그렇지. 남아있다는. 약발이. 약발이. 아직도. 이 정권의 정통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구속시키고 예. 그 다음에 세월호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월호부터 출발했다고 봐도 가능이 아닌데요. 그 효용성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아직도. 국민들이 그, 저, 있잖아요. 한편 국민들의 증오를 부추기 가지고 분열시켜 가지고 자기 편 그걸 모아서 그 이제 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비겁한 정권이에요. 뭐 정치라는 게 뭐 그런 속성이 뭐 어쩌 있겠지만은 너무 심한 거죠. 정말 야비한 정권이죠. 비겁한 정권은 아주 신사다운 이야기고 이 정권은 아까 얘기한 뭐 정직성 지도자의 덕목 중에서 정직성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정권은 이제 처음부터 혁명을 하겠다는 좌파 혁명 세력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든지 도덕성 같은 거는 후순이고 오직 적화 혁명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면 다른 거는 다 후순이에요. 세월호도 그냥 이용 대상이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보수의 문제점을 계속 조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 천안함 용사들 그것이 전시되어 있다면 조금 국민들이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분단 국가에서 참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 참 엄청나게 분노의 세월을 보냈었겠군요, 그죠? 네. 그런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아유, 그렇죠. 또 우연찮게,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뭐야, 그걸 뭐라 해야 되나? 그. 더러운 잠. 아, 더러운 잠. 이름이 그, 더러운 잠이에요. 그,
그 쓰레기 그림 거기에 이제 우연찮게 에, 개입이 된 거지. 그럼으로써 오늘날 이제 대통령 그 선거에 이제까지 몸을 담게 되는. 네. 참 인간의 그 운명도 참 그 재미있는 거예요, 그죠? 특이합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거 아니야. 대통령 원래 되려고 했어요. 이번에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될 것 같아요. 어허.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간첩촌 얘기 또 나오는데 제가. 그게 우리가 3일 전에 정보를 받아가 나가가지고 네. 3일 전에 알았거든요. 두밀하라고 이제 함장이 알려주더라고. 예예. 보안 문제 때문에. 그때부터 제 생각이 딱 머릿속에 객침실 때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하. 이건 내가 객침시킬 것 같다. 어허. 심지어는 객침시키고 난 다음에 분명히 언론 인터뷰 같은 게 있을 텐데 내가 간첩 객침시키고 막 놓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지 이 생각까지 나왔어요. 아하. 제가요? 그러니까 거기 다 포기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 예. 제 생각은 전투비 다 해제해버렸어. 어허. 제만 포기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76mm가 4km 떨어진 승용차 정도 크기의 간첩선을 파도치고 최전속으로 양배가 기동하면서 때렸는데 첫발에 맞느냐고. 뒤지기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지금. 그게 신화적 전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현실이 되더라니까요. 아하. 막연한 생각인데 될 것 같아. 아하. 그리고 계속 확신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한 대로 다 돼버렸어요. 아하. 현실이 돼버린 거야. 인터뷰까지 다 했다니까? 아하. 신기하죠? 나는 저 우리 심재동님 요 대선 출마 선언문을 보고서 네. 제가 40년 정치부기자를 한 사람이잖아요. 네. 내가 이걸 보고 놀랬어요. 아, 그게 지금, 그렇지. 아, 그럼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 도와준 사람? 이거 완전히 쓴 거더만. 네. 이건 정말 내가 볼 때는 아마 그 12명 있잖아요. 그 이준석이가 왜 실력을 뽑자는 거 아니야. 네. 시험 보면은 내가 볼 때 심재동님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올 것 같더라고. 아, 네, 그 얘기했어요. 아, 정말 나 놀랐어. 여러분, 정말 이거 말이죠. 이거 인터넷에 올라와 있죠? 올렸죠? 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또 인터넷에 대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윤카세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그, 대한민국의 5% 미만의 그 보수 여론 주도층이십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예, 아이고, 예. 영광입니다.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내가 볼 때 누가 써준 게 아니라 본인이 쓴 거야. 예, 예. 어? 예. 그러면 이 콘텐츠와 그 어떤, 문장력까지, 문장력 1위까지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 된다는 사람 중에 이 정도의, 퀄리티, 콘텐츠가, 있는 분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윤석열, 최재형도 이만큼 못 나와요. 오늘 정말 이 얘기를 다 들어야 돼. 제가요, 이게 네. 왜 가능하냐면은, 군생활 앞에서 군심하야 하잖아요. 아하. 그 보통 부하들이 군심을 초안을 잡아가지고, 한번 이제 최종 그 지휘관이 그걸 검토를 해서 자기가 연설을 해요. 네. 저는 소위 때부터, 전역 갈 때까지 군심으로 남한테 맞고 오지. 아, 본인도 썼구나. 왜? 당연히 제가 부임하면 취임사 뭐, 처음, 저, 그렇지. 그리고, 저, 지침받으러 오죠. 아하. 항상 그랬어요. 아, 내가 이제 얘기를 네가 왜 했었냐. 아. 그래서, 저는 완전 습관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쓰고, 직접 쓰고, 제가 직접 연설하고, 공시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최재형을 이길 수 있다, 이거지? 있죠. 제가 붙으면요. 예. 거의 뭐, 근투 시합을 하면 1라운드도 안 갈 겁니다. 아. 이제 윤석열, 최재형에 비해서 본인이 가진 장점을 말씀해야지 독자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이들을. 아까 안보 얘기했었고. 안보는 뭐, 제가 네. 그냥 케어로 그냥.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윤석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좌파 정권에서 이제 부역하다가, 어부자식처럼 보수권에 와 있는데, 일단 그것부터 자격 미달인 거 맞죠. 그런데, 아무튼 지지율을 지금 1, 2, 1, 3위를 견인하는 후보인데 왜 보수층에서 이 양반들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지 이 분석을 하고 나는 그 보수층의 지지층을 내가 어떻게 끌어오겠다 이 정도는 좀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시청자들이 그렇지. 좀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의 지지율은 뭐 다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이제 윤석열 씨는 검찰총장 하면서 예. 그동안에 뭐 거기 부역해가지고
막나니 뭐 갈춤을 치다가 그렇지. 저 막판에 이제 저 반기를 들었잖아요. 예, 저 주미의 국무장관한 예, 예, 예. 예.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거기서 대리만족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을 터져놓고, 아, 그, 저 사람, 대통령 하면 좀 시원하게, 문재인 정권 이걸 잘못된 거를 바로 잡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이제 생기가지고 지지율이 연결된 것 같아요. 쟤네.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최재형 씨는, 미담을 그, 제가 보기에는 좀, 개인 생각인데, 의도적으로 좀 만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런 미담을, 그렇게 많이 그, 안 알려요. 뭐, 입항했다든가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자기 친구를,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제 같은 거 이야기를 안 해요. 감춘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도움을 받은 사람을, 그, 배려한다면은, 제 같은 건 감춰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그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친 그, 저, 최영섭 대령. 최영섭 대령은, 저한테, 제가 직접 두 분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허. 그림 사건 때문에. 어허. 그리고 저는 모르는 전화번호 잘 안 받잖아요. 그 28년 선배네. 28기 네, 선배. 네.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전화를 받으니까, 아, 신혜정은 누구십니까? 이런 물어봤죠. 그렇지. 그렇게, 나 최영섭일세. 어허. 자네. 이번에 정말 장한 일을 했네. 어. 예, 자, 오랜 선배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심하는 입답 전화. 아, 그 전화번호를. 경려 전화를. 수소문을 했구나. 했죠. 그 왜냐면 회사 동문에 책이 있어요. 아. 다 있어. 근데 제가 바라는. 그런 인연인데, 이제, 그 최영섭 대령은 그런 미담,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장 할 때. 그렇지. 그 월성 원전 그 감사. 그, 이제, 대통령의 좀 대책점이야. 예. 근데 윤석열하고 그런 속성 비슷한 거죠. 그렇지. 그런데, 아, 저분도 오늘 강단이 있다. 국민들 이제 기대감 올라가는 거죠. 그것도 미담하고 결합돼가지고 지지율로 연결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근데 저는 뭐 막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고. 이제부터 알려야지, 이제. 진면목을 솔직히 하면은 게임이 안 되죠. 왜냐면, 뭐 전투를 해봤습니까? 저 전략을 압니까? 안보를 압니까? 그 다음에 특히, 그 리더십. 리더십, 뭐, 특별히 검찰, 뭐, 총장에 또 리더십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의 리더십은요, 예. 군의 리더십은 포연, 탄호, 생사간에 포화를 지휘할 수 있는 거. 포탄이 쏟아지고, 하임이 솟고, 이런 데서 포화를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리더십이 그냥 결정적인 데는 그,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지. 포화를 지켜내고, 어? 승리를, 부하들한테 안겨줄 수 있는 정도의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아, 그거는 그냥, 뭐가 그냥 법률 잘 알고 말이죠. 미담 좀 있고 한다고 리더십 그런 놓은 게 아니죠. 아. 그거는 몸으로 체득되고 뭐 이론도 있지만은, 그건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알고 싶어 하니까, 윤석열 체제형은 아무튼 좌파 정권에서 수동적으로 반동에 의해 가지고 가장 상식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생긴 극히 수동적인 그런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을 만들어 생긴 적극적인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제동님은 이들을 뭐 안보적인 면에서 전략을 가지고 언제든지 격파할 수 있다는데 적극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긍정적이고 큰 프레임을. 그럼 이들은 지금 여기 보수권에 와서 대통령 후보하면서 뭐 이념적인, 아니 경제적인 공정성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 그러나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병이 진단하는데 20%도 안 되잖아. 윤희수 씨도 경제 문제만 이야기하고. 결국 지금 핵심은 저도 오늘 아까 통화면서 좀 앞에 광화문 광장 연설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내년 대선의 핵심적인 주제, 핵심적인 담론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적화혁명화라는 좌파들하고 이념전쟁, 체제전쟁을 끝장내는 카드를 아까 순신상의 12척, 12척의 100을 모아가지고 지금은 게임이 안 되지만 133척을 물리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속시원하게 좀 적극적인 프레임 전략이 나와야 된다. 그걸 말씀드려요. 네. 그걸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네. 아, 그래서 이번에 네. 그 출마 선언문을 예. 국회 소통관에 저 했는데 좀 많잖아요. 제가 예, 예. 무려 저 10페이지인가 그러대요. 그렇죠. 근데 이걸 거기 다 이야기하면 기자들도 바쁜데. 아, 그래서 앞에 성문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뒤에 놓은 제가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2의 박진희 대통령이 되어 그렇죠, 우선 그렇죠. 1, 2초 그래. 오잖아요. 예, 예. 제목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몇 분이 질의응답을 좀 하자는 거야. 아하. 그래서 육방으로 가서 또 했어요. 근데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대선 출마 거의 다 취재를 했다. 그럼. 선언을 했는데 내 선언문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담겨있다. 그럼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그렇지, 바로 그거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보니까 비전이 있어. 정책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해까지 여야 대선 후보 중에 내가 유일하다. 16개가 있구나 보니까. 네. 내가 유일하대요. 16개의 이걸 해야 하는데 그 신대동님 말이에요. 제2의 박정희가 됐다. 네. 네. 참 가슴을 그 두근두근거리게 하는 이야기예요. 네. 보니까 이제 해군으로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면서도 내가 지향하는 정치 지도자는 박정희다. 네. 그래서 이 심동보가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 비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런 게 그 조금 말씀드리면은 제가 별명이 박통이에요. 아. 제가 이제 군에서. 군에서. 새로, 군에는 인사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예. 새로 부인 딱 하면 며칠 내에 별명이 딱 붙어버려요. 어허. 박정이 왔다. 아, 박통 왔다. 박통. 저 수병들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왜? 제가 좀 비슷하게 좀 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그런거리까지 닮았대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좀 그러네.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닮았대. 그러고 진짜 그래. 그래가지고요. 어허. 그리고 이번에 이거 저 출마 선언문 이거 동영상을 어느 그 풀 영상을 제가 보신 분들 댓글 보면은 똑같대요. 박정희 대통령 목소리까지 똑같아요. 어허. 그런 닮은 점이 있고. 이제 그, 이마가 닮으셨다는데? 최고도 박 대통령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제 모델이에요, 모델. 결국 그 사람의 사상이나 이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 모습만 따라가는 어렸을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그리고 저희 선천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저 동갑이에요. 아, 1917년생? 예. 그 선천이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러면 선천도 사부밖에 나오셨나? 아, 저희 선천은 사부밖에 안 나오시고. 예. 사부밖에 아직 못 나오죠. 하여튼. 같은 박정희 대통령도 그 편 처음에 잡았어요. 그렇지, 그럼. 선진이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그야말로 존경하는 인물이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저, 쭉, 근데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사람 특히 생활하고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지. 제가 졸업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압수하고 졸업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언제 돌아가시냐면 제가 한국 함대 사령관 어허. 그 이종호 제독이님이라고 아주 계세요. 네. 그분 전속 부관을 했어요. 그때 돌아가셨어. 1979년. 79년 10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령관님 모시고 각 전국에 그 저 분향소 차리고 했지 않습니까? 하하. 그 기억이 나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일 때는 없었어요? 젊은 시절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저는 뭐 특히 군에 이제 주로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그 약간 저 그 뭐 권위적인 거, 그렇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데 대한 비판이 좀 있었잖아요. 군에서는 그런 거 봐야는 못 느껴요. 군에 뭐 군 자체가 좀 특성이 그렇고 뭐 당연한 거고. 뭐. 박 박사, 나 같은 경우요. 네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군대 시절. 내가 이제 군대 있을 때도 군대 있을 때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는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출신인데, 고려대학교가 이제 소위 말 데모에 관한 엄청난 학교였잖아요. 생각이 있죠. 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한 번도 내가 돌을 던져본 일이 없어요. 내가 이거 좀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나는 그때 굉장히 비판적일 때도,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이 나는 맞다고 봤어요. 그렇죠. 그때 엄청나게 막 고려대학교는 막, 정말 뭐, 이 군사 독재 정권 뭐 이래가지고 그. 민족주의를 포장한 좌익의 온상이었어요. 좌익의 온상이. 민족주의를 포장. 아, 민족주의를 포장.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한 번도 그때 내가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만큼 지금 우리나라를 개조하고 있느냐 이런 걸 내가 역설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 같은 경우는 뭐 한 번도 노선을 바꿔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은창준 정신이 그래서 이런 의인 정신으로 방송을 하시는 거고 여기도 지금 보세요.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딱 걸어놨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제동님 네. 제가 한 가지 또 옆에 저는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을 이룰 때 그 당시 시대상 가난과 부패한 보수 정치인들 몰아내고 보수가 아니고 부패한 부정치인들 몰아내고 새로운 세력, 정치 세력과 새로운 경제 부흥 세력을 역할을 하는데 용의술까지 세팅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장난하는 구정치 세력들 일수하고 그렇지. 그러면 21세기 지금 2021년 내일이면 8월인데 제2의 박정희 그럼 박정희가 21세기 지금 소생한다면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 세동님이 철학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말씀 한번 그 얘기 드려야지. 네, 그 중요한 얘기.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이승만 대통령 건국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거치 오면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근사한 나라가 됐는데 그렇지. 이 문제가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핵심이 이 국가 정체성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렇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 자존심이 다 망가져버렸죠. 그래서 국민 자부, 제가 군생활 하면서 예. 저 대령 때 충남 함에 저 함장을 했어요. 매일 부타 가혹행위 자살자가 생겨. 우리 배가 아니고. 그때 저 한국 함대 해군 전부대에서 근데 사령관 뭐 참모총장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은 그런 게 일체 없다고 지휘관들은 얘기를 하는데 네. 계속 그런 사고가 생기니까 아멘 감자를 시켰어요. 지휘관들 모르게 특명으로 내려가지고 감찰하고 예예. 헌병 그리고 기무부대 3개기관 합동으로 아멘 감자를 전부 다 시켰어요. 예예. 해보니까 3개월을 했는데 모든 부대에 구타가 있어요. 있는 거야 없다는데 7% 그 당시 7% 이상 있는 걸로 나왔어요. 딱 한 부대만 없는 거야. 제로, 예. 제로. 예. 아무리 조사해도. 그거 특이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부대, 그, 저, 지휘관이 보고해라. 왜 없는지. 사회,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하라는 거야. 네. 그게 우리 배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보고하면, 보고서 쓰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거 뭐라고 쓰이지? 구타하지 말라고 내가 별도로 그 교육한 것도 별로 없고 직접도 없고 예, 예. 수약을 한 것도 아니고 계리대에 한 것도 없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이래이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러면 딱 논리적으로 맞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딱 쓴 거예요. 내가 지휘하는 부대의 목표는 구타 없는 게 아니다. 자살자 발생하지 않는 게 내 목표가 아니다. 나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 내 목표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이 부대를 지휘 관리 하는데 정신 교훈 어떠시고 부대 정비는 어떻게 하고 훈련 어떻게 하고 뭐 쭉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래 나왔는데 전투에서 당연히 승리하고 우리 배가 매년 저 유행별로 함정이 그 정비태에서 우수함 시상식을 해요. 한 척 정비태에서 우수함 됐거든. 예. 최고도 했잖아요. 그다음에 벤치마크 10이라는 건 해군 역사상 처음 우리 배가 선정됐다니까요. 모든 거는 충남함 하는 대로 신동보 함장이 지휘하는 대로 해라. 행사라든 훈련하든 작전하든. 그 벤치마크 10 아주도 그 배가 벤치마크 10이에요. 유일하다. 그걸 성공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사령관 보고하면서. 근데 부수적인 현상으로 구타가 없는 겁니다. 이거. 딱 이래 보겠고. 사령관이 그거라. 탁자를 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참모처장이 그 작전사 배석을 했는데 전부대 전파를 그러면 제가 처신하기 힘들다니까 공공함 이런 사례를 전파했어요. 뭐 이야기하다 얘기했는데 아무튼 근데 뭐 그 이야기는 어떻게 박근혜 박정희 자부심 이야기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왜 가능하냐면요 자부심이에요. 제가 그 부대를 전공하는 게 성조원들이 함장에 대한 자부심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자기가 소속한 부대가 최고다. 이 자부심이요. 힘이 나게 사기가 올라가. 그리고 최시하게 시작해도 스스로 잘 힘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부대를, 최강의 부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국민의 자부심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 하하. 이게 그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힘의 원천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지, 그렇지.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 있습니까? 전혀. 아, 대통령에게 에포지 안 적어주면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해도 못하고 외국 정상하고 만나가지고 이걸 들고 와 얘기하잖아요. 자부심 생깁니까 국민들이? 아하. 예, 안 된다 이거야. 대통령 최신부터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하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윤석열 최재형을 깰 수 있다. 깼도했죠. 그다음에 이제 공정 뭐 이런 정리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참 중위로 칠 때 실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이 거짓말하고 말이 남 속이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정정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경제 부흥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기업 자유로 맡겨야 돼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다가 시장, 자유시장 경제 아니에요. 그렇지. 핵심 그 저 시스템이잖아요. 네네. 시장 경제가 그 자유시장 말 그대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정부가 간섭하고 규제하고 말이죠. 그렇지. 세금 매기고 그 다음에 증오세까지 있잖아요. 예, 예. 다 없애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예요. 그렇지. 이거 때법 쓰고 말이죠. 시위하면 말 들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특히, 기득권 노조. 그렇지. 민노총. 완전히 이거 저, 공짜, 이거 저, 그, 기본 질서 흐트리는 이건 용납하면 안 됩니다. 민노총 다 와해시킬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저는. 아. 완전히 자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중요한 말씀 시작했죠. 자, 한 말씀만. 아, 한 마디만 드릴게요. 공짜건성. 국민들의 공짜건성이죠. 이거 완전 공장주의 거거든요. 이거 완전 근절해야 돼요. 이 좌파. 예. 여기 보니까 가렴주구 포퓰리즘이라고 쓰셨대. 예. 국민들한테는 완전히 이게 이제 소위 말 세금 뜯어가는 도둑이야. 정권이.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그, 의식 없는 국민들한테는 이제 막 풀어주는 거지. 이 소위 말 가렴주구 포퓰리즘이라 했다고. 아주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 내가 보니까. 삼정의 문란 아니야. 삼정. 21세기 반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복. 그렇지. 황구첨정. 백성들은 지금 피골이 상접한대. 그렇지. 가짜 포퓰리즘으로 사이비 정치인들이 나라를 남도지라고.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중요한 말씀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해줄게요. 예, 예. 우리 저 사회자님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지금 출마한 대선 주자들 중에서 그, 저, 원외 장기표 선배가, 칠적을 척결했다고 좀, 딱 말씀해. 칠적이 뭐냐? 칠적. 예, 민주노총, 전교조, 예? 뭐, 그 다음에 뭐, 저, 또 주사파, 그 다음에 대깨문, 공기업, 탈원전, 뭐 등등 해가지고. 7개. 예, 7개를 나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걸 하겠다. 이렇게 딱 화두를 정했는데, 지금, 제동님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말씀 하셨지만은, 명확하게 한 가지. 대한민국 병들고 있고 장마에 또 내려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면 나는 이것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걸 딱 한번 우리 시청자들한테 말씀해. 한 가지만 일단 말씀해 보시죠. 제일 중요한 거. 이걸 일단 공짜 문화부터 근절해야 돼요. 공짜로. 아. 왜냐면 이게 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아주 그 나쁜 거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정당한 그 노력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노력 이만큼 하고 이만큼 받겠다? 그 자체가 나라가 소위 도둑 정치라고 내가 표현한 거죠. 그렇지. 그렇게 도둑 정치가 기승을 부리게. 도둑 정치. 예. 클랩토크라시. 클랩토크라시. 도둑 정치가 기승을 부리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도둑 정치가 나라를 완전히 그대로 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국민들도부터 변해야 된다. 아. 선배님은 뭐예요? 한 가지만 딱 얘기해. 내가 또 탐론을 한 가지만 말씀. 내가 대통령 후보라면. 대통령 후보라면? 뭐 한 가지 뭘 두겠어요? 나는 국가 정체성 회복이야. 그거는 이제. 그니까 저 지금 우리 제동님 생각과 비슷한 건데, 대한민국은, 정말 그 기적을 만든 나라다. 그 존재를, 전제에 국민들이 공감을 한다면, 대한민국 건국 산업화,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 현대사의 70년을, 아주 정말 숨이 일관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뭐냐? 기적을 만든 나라야. 이거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하면서
그, 어, 뭐, 무슨 군사 독재다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 그런 막, 그 누명을 쓰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어? 그 기적을 만들게 된 그 진실, 그 진실을 국민들이 알아야만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어? 예, 자부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든 것은 몇 가지, 아까 칠적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만든 건 뭐냐면,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가 완전히 책임을 지고 처음부터 밀어붙이는 거야. 이게 폐악도 많았지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청와대는 뭐냐? 대한민국의 최고 인재들이 모인 데거든. 응? 그게 군인 대통령 시절까지 하더라도, 청와대는 이른바 로얄 아카데미였어요. 그렇죠. 근데 김영삼 때부터는 완전히 이건 뭐 실업자 구제하는 말이야. 어? 운동권. 운동권, 뭐, 줄선 사람들. 어? 운동권 구제사가 되어버렸어. 운동권 구조, 이게 무슨 인력시장이 되어버린 거야. 이게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응? 중앙정보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북한의 침략,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공산 세력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고, 또 전 세계에 또 파견이 돼가지고 그 훌륭한 참 위대한 정보들을 다 가져오게 된 게 이게 중앙정보부예요. 그게 안기부였고 국정원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른바 군대지 군대. 어? 군대 문화가 군사 문화가 민간 문화보다도 월등히 앞섰다는 걸 알잖아요. 바로 우리 심재동이냐처럼 같은 세대니까. 그때 군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민간인 교육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거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애국심. 그렇죠. 그때 일반 대학에서는 애국심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육군사 간학교, 해군사 간학교, 공사 간학교에서는 자나깨나 애국심을 가르친 거야. 이게 완전히 지금 무너져가지고 나라가 된 거예요. 네.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어? 변호사 뭐 하다가 뭐 아니면 뭐 검찰총장 하다가 지금, 어?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는 거야. 그렇죠. 애국심이 현실 행동으로 나타나면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 입장에서. 아. 이적 세력 척결에. 그거 없으면 정성 안 돼. 그래. 바로 그거예요. 국가 정체성. 그렇지. 그 자신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 애국심. 그래서 신대동님이 나온다니까 오늘 굉장히 많은 관심을, 엄청난 반응이야,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지. 다른 방송보다 좀 낫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게 가슴을 치는 거야, 지금. 가슴을 치는 이야기라는 거야. 융칼시 TV가 이게 대통령 3파가 될 것 같습니다. 되지. 여기 한 달만 나오면 그냥 완전 대선 후보야. 명실상부한 대선 후보야. 최재형 원장 뭐 딱. 여기서 우리가 발굴했잖아요. 맞습니다. 고영규 변호사. 그렇지. 한 달 하니까 바로 대도를 보다는 거 아니야. 심재정님, 그러면은, 우리 보수가 지금 분열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어부자식들 데려다 1, 2위 만드는 이런 비극이 있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는 내년 체제전쟁에서 승부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동님께서 지금 후보를 밝히시고, 제2의 박정희가 돼서 반공민주주의를 가지고 이 좌파 세력 척결하는 그야말로 천명이 되겠다는 이순신 장군 사직성으로 간다는 그렇지. 건데, 그럼 체제 전쟁을 어떻게 이끌실 겁니까? 그거 중요한 숙제 아니야? 오늘 뭐 국회 아니 청문회 지금 체제 전쟁을 어떻게 이끌실 거냐고요? 우리 박태우 의원님이 지금 한 말씀 하셨어요. 체제 전쟁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네.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 국가가 민주주의에서 실현한다 이거야. 그렇지. 물론 지금 코로나 방역 그렇지. 지치보겠다 이거야. 예를 들면 중국에서 제대로 손 못 대잖아요. 제대로 되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너가 지금, 시위한 거, 시위 비용이 들을 텐데, 그 출처를 다 밝혀라. 네. 아니면, 민노총 본부에 다 압수수색 해가지고요. 쌍거리 그냥, 채무자료 이런 거, 다 놓습니다, 그거. 딱, 불법이 걸리면요. 처음 하면 뭐, 가혹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삼지 나오실 때를 하든지, 그대로 그 하면, 완전히 와야 돼, 버립니다. 근데 이놈들이 그런 걸 대비해서 국가보안법 지금 폐지하고 올려놔가지고 8월 중에 처리될 것 같은데. 무슨 무기로 하냐고. 애들이 지금 이거 이적 국회 만들어가지고
가짜 국회 만들어가지고 지금 법치주의를 파괴했는데 무기를 지금 다 없애려고 하잖아. 내년 3월이잖아요. 주민자치기본법. 우리 함께 싸웁시다. 국가보안법 폐지법.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없으면 어떻게. 저 입법안 앞부분 다 폐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참 잘못하는데 야당 대표. 그런 악법을 폐지한다고 텐트 치고 이거 문재인이 철회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옥사하겠다고 단식 들어가야 돼. 그 정도 돼야 돼. 내년 대선에서 이기는데. 그렇지. 야당이 그게 안 되는 가짜 야당인데 우리가 지금 제 순신상요 12척. 우리는 지금 해군력도 없잖아. 이수진 장군은 뭐 삼도수군 통제사를 했는데 이 척박한 환경에서 제동님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현실적인 문제야. 이거 좀 말씀 좀 하세요. 진짜 시청자들은 그런 걸 원해요. 지금 내가 보니까 듣기로.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그 사실은 제가 역사 별로 안 돼요. 당원된 게 한 몇 개월밖에 안 돼요. 아. 지금 왜냐면 굉장히 왜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 안 됐었냐면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렇지. 아니 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저 회의실에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사진이 뉴스를 보면 보이잖아. 그렇지. 국민의 회의는 그게 안 보여. 박정희 대통령 사진도 안 보이고. 떼어버렸어. 이승만의 손도. 사진도. 그 떼어버린 지 오래돼. 떼어버렸잖아. 네. 아유. 뿌리가 없어, 뿌리가. 뿌리가. 그 말은 정체성을. 완전 뜨내기 정당이야.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바뀌어야 돼. 저래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면 그로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 원래 저. 그렇지. 바로 거기서. 새로 시작해야 돼. 국가 정체성의 회복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어? 제가 부딪히게 하면서도, 부하들 좀 잘못한 거 실망스러운 것이 있어도, 그것까지 맨날 따져봐 필요 없어요. 딱 해가지고, 뭐 회식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뭐,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현재까지는 없다. 나 필요 없다. 따지마. 내가 한정 일치 책임 묻지 않는다. 지금부터 새로 하면 돼. 새로 하는 게 새로. 네?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시발점은 오늘의 중요한 말씀인데 탄핵이 잘못됐다는 그걸 바로 잡으면서 투쟁이 들어갈 때 국가 정체성이 그렇지.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의 그런 의지가 없어요. 당론인으로 정해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거의 당론이 돼버렸지. 제가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이제 그것도 참 그 제가 좀 부담 느껴요. 왜냐면 너무 당론화 의거나는 게 대선 후보 혼자 사실은 내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이건 해야 된다. 아니 지금 후보가 12명인데 그러니까 아무 지금 우리 심재동님까지 포함하면 13명에 있네. 예, 예, 예. 어? 예. 나머지 또 몇 분 더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 그 얘기 좀 해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오늘이 정확하게 4년 4개월 만 4년 4개월 그러니까 오늘 새벽 3시 5분에 감옥에 들어가셨어. 아 오늘 들어갔습니다. 4년 4개월 전에. 날짜가 오늘이죠. 그렇지. 2017년 7월? 3월 31일. 아. 새벽 3시 5분. 야 새벽 3시 5분. 아. 네? 그래서 내가 참 주다가 이거 써붙인 거야, 지금. 응? 그것도 왜 낮에 안 하고 밤에 그것도 아, 영장 실질 검사를 했거든. 그래서 새벽 3시 5분에 떨어진 거야. 잔인하, 잔인하. 어, 떨어지자마자, 우리 때 기억 다 나잖아요. 새벽에 그냥 수갑 채워서 보내 저 서울 구치소로 갔거든. 그 우리 심재동님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억울한 뭐 구금 현재 이르는 것을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셨어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그거는 저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해서 그렇게 탄핵 의결하는 과정 그때부터 그다음에 그거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헌재로 보내서 또 헌재에서 심의하는 과정 거기서 다시 또 소장을 다시 쓰고 말이죠. 그렇지.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 검찰로 또 이관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이런 과정 모든 게 제가 보면요 저희 저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그 상기가 맞고 그 무엇보다 국민 정서에 안 맞아. 저 개인적으로 더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대선 후보 중에
탄핵 문제를 언급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저는 언급을 해놨어요. 14항의 탄핵 공작. 그렇지. 제가 이제 용어 선택을 하면서. 바로 그거야, 지금. 불법 탄핵이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또 법률 전문가도 아니면서.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또 자기들 주장은 합법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 그래서 탄핵 공작이라고 표현했어요. 탄핵 공작. 이거는 탄핵 공작이다. 공작, 탄핵을 위한 정치 공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탄핵 공작옥, 그 다음에, 선거부정옥. 아. 이 두 개를 이걸 규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선거부정옥은 아니다. 특히 4.15 총선 같은 경우는 논란이 많잖아요. 정치인들은 응급 안 해. 안 하지. 국민의힘 자체에서 그건 터부시 돼 있어요. 그렇지. 근데 선거부정이야, 이거는. 부정선거지,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면은, 드루킹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렇지. 대통령 선거부터 이거는 불법을 한 걸 왜 드러났잖아요. 확진됐어. 예, 예. 근데 울산 광역시장 선거에 불법이 확진됐어. 그렇지. 확진됐어. 예. 그 다음에 4.15가 있었단 말이에요. 총선. 총선이. 당연히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4.15 총선도 부정선거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저도 4.15 부정선거다! 확언하는 건 아니에요. 하면 쭉 연장선상에 보면 이 정권의 특성이 부정을 예사롭게 저지른 정권이란 말이에요. 선거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 그런 식으로. 아니, 연수울 그 저 개표 보니까 그 뭐 이미 증거가 다 나왔는데 그걸 보고도 부정선거 아니라면 뭘 보고 우리가 부정선거로. 그렇지. 배추민 투표지, 본도 붙여진 거, 그리고 뭐 저 관리인 도장이 말이지 일장기처럼 나오고. 인쇄소에서 투입한 걸로 애프린터가 아니고 이미 나왔는데 부정선거인데 그 자체 부정선거인데 뭘 뭐 부정선거야 그 자체가 결과가 그러니까 이 문재인 권력은 정당성이 없는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규명할 사람이요 기존 대선 후보 중에 한 명도 없어 그렇죠 없지 유일하다니까 제가 이게 우리 심재동님의 출마 선언문을 보면은 이미 집권 이후에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예, 예, 예. 소위 말하는 G5까지 만들겠다. 심지어 청와대도 줄여야겠다가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잖아. 이게 보면은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녀 사냥식 탄핵 공작 의혹을 규명하고. 예. 그렇지?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는지. 예. 그, 여기에는 분명히 공작이 있을 거라. 공작이다, 공작이. 그렇죠? 그렇죠. 여야가 헤비한 공작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그걸 완전 규명해야 돼.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마 유승민 의원이 이런 들으면 상당히 긴장할 것 같아요. 그걸 좀 역설적인 얘기는 정치 사기꾼들, 탄핵 사기꾼들이 지금 대한민국 전국을 여야가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옳은 목소리를 내는데 대접을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명예회복시키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불행하게 옥고를 치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네. 비롯한 기업인 등 예, 실명 거론하고 딱 그러니까 궁금해요, 문재인 정권의 자귀적 적폐 청산의 실행량이 된 모든 억울한 인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와 네. 우리 심재동님 달리 보여 진짜 국가 제도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응? 2011년 대선 댓글 조작 2018년 울산 광역시장 선거 부정 2020년 총선거 부정 의혹 등 정통성 없는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정치 공작 및 선거 부정 의혹을 규명하여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와, 기가 막힌 이야기야, 지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문제를 우리 심재동님은 어떻게 할까, 앞으로? 아니, 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 석방이 돼야죠. 아, 그렇지. 근데 제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석방한다면, 그건 뭐, 취임날 바로 석방시켜버리죠. 아. 취임과 동시에 석방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복권시켜가지고, 모든 걸 은상회복시키겠어요. 석방이 안 되시면은, 8월 15일 날, 어떤 투쟁하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석방 투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8월 15일에. 만약 이번에 안 나오시면. 안 되면은. 네. 투쟁을 기회는만 기회 있을 때마다 외치는 거죠. 그렇죠. 그 자체가 선거 토론도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 토론도 그래.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럼. 근데 왜 제가 이번에 용카스 TV처럼 매일 얘기하는 거지. 예. 출마한 동기 중에 하나가
맨날 아스팔트에서 떠들어봐. 야, 헛것이 헛것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고 말이죠. 무슨? 저한테 하시는 얘기 같아. 3년 동안 아스팔트에 떠들었는데. 아무튼 말씀하세요. 완전 나 그래서 그 지구에 저는 저 그 집회를 이끄는 지구에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헛것이. 제가 저 군에 있을 때도요. 저 책에 놓습니다. 네. 가장 무능한 지휘관 부하를 헛고생 시키는 지휘관들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왜냐면 부하들 고생 시키놨고 아무런 보람이 없다 이거야. 전투에서 졌다 이거야. 가장 무능한 지휘관이에요. 왜? 부하들 특성도 모르고 훈련도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못 시키고 전투 지휘도 제대로 안 해가 했잖아. 그건 무능한 거예요.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시위도. 예. 효과가 지금 뭐가 있나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내가 다 떠들겠다. 다. 그 이상한 효과 지금 방구요. 그렇지, 그렇지. 백날 그저 시위한 거 내 한마디 목소리가 더 낫겠다. 아, 누구한테 뭐 의존해보고 기대해봐 소용없다. 이거 태극기 이거.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그렇지. 내가. 아니요. 당신들 주장 내가 다 외쳐주겠다. 아, 자, 그게? 중요한 얘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잘못한 거. 제가 흥분해서 일반 시민들을. 아니야. 자, 제가 드린 말씀은 저도 3년 동안 광화문 태극기 집회 총괄 본부장 우리 당내에서 하면서 뭐 투쟁하고 이끌어왔는데 태극기 집회가 그나마 보도 난 데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좌파 정권의 적화 전략이 지연되고. 그렇죠. 외국의 우방국들이 그런 걸 보면서 당연히... 대한민국의 우파 정신이 살아있다. 전략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아니 그걸 당연히 인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좌파를 종집을 못 찍었다. 이제 그게 맞는 거. 왜냐면 여기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니 그 얘기는 그게 또 아니고 또 결이 좀 다르지. 그걸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태극기 집회, 태극기 세력의 그 참 눈물 나는 헌신. 이건 우리가 100% 이상 압박감을 느끼고 정부가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하는 게 자기들 부담스럽고 압박을 느끼니까 오히려 국민의 힘보다 더 무서워했지.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태극기 세력을. 그렇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 선거를 치러서 이길 수 있는 길은 K방역이 있습니다만은 국민 저항권을 통한 국민의 대권리밖에 없어요. 그거 없으면 선거 치르기 어렵습니다. 내가 현실적인 말씀 드리는 거야 지금. 말씀하시니까 민중의 지지가 없이 이와 같이 이런 누난의 위기에 지금 좌파들이 모든 걸 다 세팅하고 법까지 다 통과시키는 마당에서 특단의 조치 없이 우파 혁명이 일어난다는 건 현실적으로 결국은 태극기집회 같은 국민 저항권이 그걸 이룬다. 그것이 이제 선거 전략하고 연결됐다. 예. 우리 저 신대동님 말씀은 뭐냐면 태극기 세력의 그 투쟁은 위대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대통령 후보에 나서게 된 것은 그러한 이제 장외에서의 투쟁, 투쟁을 더 효율적으로 내가 하기 위해서는 효과 있게 하려면 대통령 후보에 나서야겠다. 그게 더 효과.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된 거다. 그렇죠. 그 말씀한 거 아니에요? 네. 결심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이 태극기 이 세력의 주장을 내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변하겠다, 내가. 대변하겠다. 외쳐야 하면 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경상도식 말투라서 이게 중간중간에 팍팍팍 뜬다고. 아니,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그렇게 오해를 일부러 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태극기 집회의 효율성이 상당 부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고. 네. 자, 보시죠.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심시들 성품 올곧다. 그래요. 정말 심시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 팥병유 씨의 그. 이제... 아, 저희 집사람이 팥병유 씨. 아, 그렇습니까? 팥병유 씨 좀 고집이 좀. 원래 팥병유 씨하고 청송심 씨하고는. 네. 그 앙숙관계인데. 아, 그렇습니까? 아, 그 앙숙관계였다고? 네, 지금 잘 지냈는데. 아, 그걸 안부 좀 전해주시고. 지금 오늘 방송 보시고 계실까 모르겠네. 안 봅니까? 아마 안 볼 겁니다. 아,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그 팥병윤 씨 여자분하고 사는 것은 간단치가 않다는 걸 내가 알고 있죠. 야, 그런 면에서 우리 심재동님은 대단하신 거예요. 팥병윤 씨 여자분하고 산다는 게 그게 그분들이 워낙 그 옛날에 그 왕비를 주로 하셔가지고 아마 그 간단치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대통령 때는 언급을 안 하시죠. 저희 집 그 가족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확실한 야당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럴 거 안에 확실한 그럴 야당이 겁니다, 그럴 겁니다. 예, 예. 자, 오늘 벌써 1시간 40분을 했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우리, 윤카드 TV에서 정말 단기 필마의 정신으로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하신 우리 해군 제독, 우리 심동보 전 해군 준장님하고 참 1시간 40분. 간단치 않습니다. 어, 그러네요. 우리, 생각보다 예, 예. 모셔가지고, 그야말로 인물 탐험, 인물 탐험을 해봤습니다. 우리 박박사. 네네. 우리 심재동님의 점수를 매기신다면, 박박사님은 대선 후보로 얼마 정도로? 저는. 냉정하게. 저는 그 감독 빼고. 많은 후보들이 뭐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고. 예. 경제적인 공정성만 이야기하는데, 오늘 시원하게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국가의 정체성 행복을 위한 안보의 공정성, 이념의, 이념의 공정성을 말씀하셨으니까 80점 드려야 돼. 아. 그게 기본이 되고 경제를 사는 거야. 아하.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 대한민국의 안보가 살고 그 다음에 경제가 오는 거예요. 면전이라서 그렇게 후하게 드리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80점은 굉장히 후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잘못됐다고 팽개친 그 자체. 그걸로 80점은 충분해요. 난 아까 행동하는 우파에 행동하는 양심이야 우파. 감동받았어. 예. 주저하지 않고. 국회의원 놈도 한 놈도 안 하잖아. 그렇지, 면책특권 그렇지. 있는 놈도 안 하는 걸 하셨다는 그 자체가 80점 충분하십니다. 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 제동님 한 말씀 결론으로 하시죠. 네, 제가 뭐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게 많은데요. 하여튼 오늘 저한테 출연 기회를 주셔가지고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예. 모든 그 이 국가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질 뻔했는데요. 일단 망가진 국민 자부심부터 또 자존심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여기서 만족할 그게 아닙니다. 정말 지금 선진국에 이제 들어섰는데 예, 예. G5 정도 올라설 수 있습니다. 제 의리 중에 지금 G9 정도 되잖아요. G5 국가로 다시 도약시켜야 되고요. 예, 예. 근데 북한 문제 절대 제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그렇죠. 북한이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 우리 국민이잖아요. 또 우리 영토고 예, 예. 회복해야죠. 그래서 북한 문제를 완전히 그 유권을 성숙시키가지고 임기 내에 자유통일까지 추구하고 그래야 네. 인구 문제도 해결됩니다. 또 뭐 인구관리청, 인구관리부도 제가 만든다는 이런 여러 오는데 네, 네. 그거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예. 그래서 이게 국가가 정말 그 명품 국가 아. 세계 내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명품 그 다음에 그 경제력도 명품 국가 안보도 명품 국민도 명품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은 더욱 명품. 이런 국가를 해서 진짜 국민들이 그 대통령과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딱 가지고. 정말 기백 있게. 그렇죠. 신나게. 정정당당하게. 하하. 잘 살 수 있는 예, 그 예. 나라를 재건할 예. 자신 있습니다. 하. 좀 많이 저 성원해 주시고. 예, 예. 또 많이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이고, 윤카세 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심동보 후보님은 대한민국 보수 자유우파의 대통령 후보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후보라고 저는 여러분께 평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거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예예 예, 우리 뭐 제동님 모셔서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빈 깡통이더라 이러면 저희들도 아주 참 그 그랬을 텐데 정말 컨텐츠 있고 네. 비전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야 역시 대한민국의 군대가 간단치가 않구나 라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비유가 적절지 모르겠습니다만 허화평, 네. 허화평 씨의 좌담을 본 듯한 아, 예. 예,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허화평 씨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굉장히 토크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네. 정말 이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심동보 제동님 정말 만나 뵙고 싶었던 우리 심동보 제동님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칼세의 난타 방송 긴급 편성한 우리 토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다시 힘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좀 네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귀한 지시를. 예예예예. 예. 1000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종시채팅이 토요일 날 휴가철인데. 오늘. 예, 휴가철인데. 아주 좋았습니다. 종시채팅. 아, 많이 들어오신 편입니까? 1000명 가까이 했어요. 종시채팅. 이 시간이 사실 어렵거든요. 주말에 네. 오후에 시시.